딜레이가 많이 되고 있네요. 보통 이제 이 정도쯤 딜레이가 되면은 시작이 되는데 아 시작됩니다. 네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 15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데이 원 1매치입니다. 비행기가 다시 뜨네요. 기존에는 뭐 이제 어떠한 동선에는 다 갈 수 있는 비행기 동선이었었는데 이번에도 좀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뭐 어디든 간에 다 떨어질 수 있는 동선이다 보니까 선수 입장에서는 본인이 가고 싶은 데를 찍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뒤쪽에 내리는 선수를 체크를 하면서 비행기 꼬랑지를 보면서 내리지 않을까 싶고요. 균등하게 떨어지고 있죠, 양쪽으로. 일단 본섬 쪽에 일단 떨어지 확률이 마련하실 것 같고 남서 쪽에는 좀 이제 동선이 멀다 보니까 내가 좀 안전하게 파밍하고 싶다, 운영 위주로 하고 싶다 하는 선수들은 남서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뭐 차량으로 갈지 아니면 뛰어서 갈지도 선택을 할 거기 때문에 선수 입장에서는 좀 복잡하지 않을까. 그냥 피지컬로 밀어붙이는 선수들은 뭐 알 바 아니다, 나를 그냥 일단 중앙 내려가지고 원서클 중앙에 있겠다, 어차피 한 명 잡으면은 물자는 또 획득할 수 있으니까 그 물자 획득해주면서 그 위치에서 또 기다려준다면은 순위권에 또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점수를 많이 가져가려면 5위권 안으로는 들어가야지 순위 포인트를 많이 가져갈 수 있고요. 그게 아니면은 이제 킬 포인트를 챙겨가지고 최대한 팀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뭐 본인 입장에서는 뭐 선택의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일단 부트캠프에 떨어진 선수는 두 선수가 보이고 있죠. 근데 이게 또 제 생각에는 애초에 초반 단계 때 많이 겹치지 않기 위하여 각 선수에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아 우리 팀은 지금 같이 떨어지는 게 일단 의미가 없잖아요. 초반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최대한 높은 등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멀리 떨어져 주면서 초반에 교전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좀 포인트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일부러 일단 다른 팀끼리 이제 떨어지는 것 같죠. 근데 부트캠프에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떨어지는데 부트캠프에 두 명이 떨어졌다는 것은 진짜 강심장 두 명이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일단 사운드 자체를 들은 거는 제시 선수인 것 같습니다. 딱 기다리고 있는데 사운드를 듣고 있긴 하지만 이게 잡아내기에는 그렇게 좋은 위치는 아니긴 하거든요. 일단 추가 파밍을 그냥 한 다음에 인스컬 쪽으로 먼저 들어가는 판단을 세워도 나쁘지 않고요. 아 여기도 겹쳤어요.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일단 스쿼드 경기일 때는 랜드마크가 겹치면은 다른 선수들이 뭐 이제 포탑을 세워가지고 다른 위치를 체크해주고 다른 사람 위치를 체크해주고 한 명이 또 다른 선수들은 뒤쪽으로 뺄 수 있는 각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우리가 지금 뺄지 아니면 싸울지 공생할지 이런 걸 정하는데 솔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일단 겹치면은 그 선수를 잡지 못하면 빠지기 힘들어지는데 만났어요. 일단 3인치 제로 선수가 찍었는데요. 우측각이라서 좀 더 유리하긴 하거든요. 자 근데 빠르게 돌아주면서 제 선수가 일단 좋은 각을 먹긴 했습니다. 또 왼쪽 각으로 보기에도 만만치 않은데 서로 사이가 여가지고 결국 좋은 각을 쓰는 선수가 유리해요. 불리하니까 일단 최대 안 나가고 지켜보는 거죠. 3인칭으로 자 이거는 잡아내는 선수가 너무 유리한데 일단 머리가 없는 게 좀 포인트거든요. 머리를 노는 식으로 들어가도 괜찮아요. 제 선수는 원큐에 보내기 위해서 일단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자 3발 단 3발 장전한 타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쉽사리 총알을 쓸 수가 없죠. 지금 문 열 단 터주면서 견제해주고 있긴 하지만 서로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근데 다음 서클에 또 이제 안걸리는 높은 외곽이기 때문에 아 승부를 빨리 봤었어야 되는데 제 선수가 침착하게 3인칭으로 보고 있다가 깔끔하게 나와주면서 원피에 보내줬습니다. 이러면은 또 이제 비교적 빠르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이제 파밍을 하기 좀 무난할 것 같고요. 그 지역 파밍하고 나서 바로 올라가 준다면은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뭐 템포를 늦지 않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R&V 눅눅 선수입니다. 덕 선수하고 만나게 됐는데 일단 덕 선수의 위치가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능선을 껴주면서 싸워줘야 되는데 위로 올라와서 굳이 샷각을 내줄 필요는 없어요. 자, 집안에 붙어주면서 최대한 유리한 각을 쓰고 있습니다. 자, 수류탄 투척! 미스가 났고요, 일단. 최대한 우측각으로 밀어주면서 지금 좋은 각을 잡고 있거든요. 와! 역시! 근접에서는 샷건이다. 네, 요즘에 또 이제 샷건이 또 각광받는 시대로 됐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뭐 이제 컴바에서도 샷건이 좀 많이 튀어 올라왔다면은 애초에 이제 모브에서는 샷건, SMG류들 근접 싸움을 잘하는 선수가 또 이제 산호교들이 많이 유리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또 이제 근접전에 또 잘하는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솔로 경기이기 때문에
지금 뭐지 외곽에 있다 그래서 막 이제 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차량을 가지고 있다면은 나중에 이제 승부수를 던져도 괜찮긴 하거든요. 먼저 들어가는 선수가 안정감은 있지만 결국 서클에 바꿨을 때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수가 없다면은 힘든 경기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차량에 있는 선수들은 외곽에 있어도 좀 안전하게 갈 수도 있죠. 자, 근데 대부분 선수를 보면은 진짜 침착하게 기다리는 선수들이 점수를 많이 먹을 확률이 커요. 지금 이제 사운드를 듣고 있는데 굳이 또 나가진 않죠. 왜냐면 내 위치를 들통나게 되면은 지금 당장 앞에 있는 선수를 잡더라도 주변에 있는 선수들한테 내 위치를 알려주는 거다 보니까 그런 정보를 주기 싫은 거예요. 지금 당장 1포인트도 중요한 건 맞긴 하지만 솔로 경기에서는 높은 순위 포인트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내 정보를 주지 않는 게 또 포인트로 흘러갈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유저들이 또 이제 침착하게 운영하는 모습이 또 눈에 띄고 있죠. 자, 밀리터리 베이스를 파밍했는데도 한 명의 선수도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과감하게 파밍을 못했어요. 지금 부상이나 뭐 이제 추천물이라 보면은 아예 없죠. 지금 드링크 하나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진동제나 들고 있는데 사실 밀리터리 베이스를 파밍할 이점은 좀 없죠. 사실상 중앙을 파밍해가지고 이제 좀 든든하게 파밍한 다음에 들어가는 동선에 좀 이득을 보겠다라는 생각이었었는데 파밍이 또 잘 안 됐으니까 밀리 이런 이제 부트탭으로 들어갔을 때의 장점이 많이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비사 SA 선수인데요. 외곽을 돌면서 파밍하는 이런 선수들은 이제 안전한 운영을 꾀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죠. 일단 차량을 타러 들어가는 판단을 할 수 있고 외곽으로 올라오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풍족한 파밍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외곽에 간다면 다른 선수들은 또 차량을 타고 와야 되다 보니까 아 지금 차량 소리가 들리니까 여기에는 사람이 있겠다 없겠다라는 것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마을에 차량이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나서도 이제 판단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 걸 파밍하면서 안전하게 파밍하고 다 이제 세 번째 서클쯤에 이제 승부수를 던지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근데 여기들이 외곽 쪽에 떨어졌었는데 부투캠프에 떨어진 선수보다는 이 둘이 선수가 부상을 또 세 개를 가지고 있는 거 보면은 안쪽에 있는 선수보다 외곽 쪽에 있는 선수가 확실히 파밍이 잘 되는 거 맞습니다. 자, 여기 선수도 이제 외곽에 있지만 오토매틱 자, 쿨탄으로 던졌는데 자, 많이 긁혔거든요. 자, 쿨탄을 먹을 타이밍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5초, 3초, 2초 자, 근데 이게 많이 긁어놨으면은 과감하게 들어가주는 판단 내줘야 되거든요. 9번 선수 캐스터 선수 자, 우측각으로 찍어줬거든요. 자, 이렇게 긁은 거 체크했으면 과감하게 들어가주는 게 맞죠. 하지만 이제 1렙값 받아보니까 단숨에도 녹을 수도 있어가지고 상대의 안정감을 막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본인이 들어가려고 우측각에다가 화염병을 던져주면서 본인이 들어갈 수 있는 각이 좀 사라졌습니다. 왼쪽각 조금 불리하게 돼요. 캐스분 와, 윗각으로 나와주면서 모토 선수가 또 잘 잡아줬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빠라라 선수가 잡아주면서 솔로 경기는 좀 이런 게 맞거든요. EJ 남들이 교전할 때 이 교전이 길어지면은 빠르게 들어와서 EJ라는 판단. 근데 이제 외곽에다 보니까 생각보다 교전이 길어진 거에 비해서 다른 사람이 좀 빠르게 EJ라고 들어오면서 빠라라 선수가 결국에는 킬포인트를 가져가고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러면 또 이제 외곽인데 심지어 파밍이 잘 된 상대인데 많이 가지고 들어가니까 구급사를 좀 많이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럼 마인 선수 자, 구석 쪽에 찾고 있는데 수청물 계속 넣어주고 있거든요. 들어온 거 확인하고 자, 나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서로 이제 DBS 와, 우측각으로 마인 선수가 나와주려 했는데 아, 이거 보링 선수가 또 이제 왼쪽 각인데도 불구하고 빠른 샷을 이용해서 잘 잡아버렸습니다. 가능수도가 되게 좋네요. 본인이 이제 그냥 앞으로 나가주면서 무빙 치면서 나갔는데 잘 잡았죠. 자, 여기는 이제 다리 쪽을 좀 점거해주면서 킬 포인트를 좀 챙겨보겠다라는 생각인데 심지어 또 부스까지 들어주면서 상대를 잡을 때 좀 이제 암살하는 느낌으로 들어가겠다. 솔로 할 때는 또 이제 암살 플레이도 또 준수하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총알이 좀 이제 AR에 비해서 좀 적기 때문에 쏘는 감에 있어서 좀 없잖아, 힘든 감이 없잖아 있는데 또 이제 아마추어 선수들인데도 불구하고 또 샷감이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능력 선수는 최대한 버틸 수 있는 자리를 선택해가지고 기다리고 있고요. 자, 근데 지금은 좀 이제 1페이지다 보니까 선수들이 쉽사리 싸우진 않아요.
외곽에 있는 선수들도 아 일단 서클 보고 움직이다. 지금 당장 움직일 필요는 없다. 근데 이제 차박을 안 없는 선수는 결과적으로 두 번의 서클이 됐을 때 움직이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걸어가게 되는 판단하는 선수들은 가다가 사고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인서클을 미리 해놓은 선수들은 좀 이제 안전하게 갈 수 있겠지만 외곽에 있는 선수들은 지금 두려움을 떨고 있거든요. 자, 이 QX 선수 같은 경우에도 외곽이기 때문에 지금 두려움을 좀 떨고 있죠. 아, 첫 번째 서클 뚫고 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길가를 건너가지고 인서클을 들어가야 되는데 특히 이제 커리라인 길가를 건널 때는 능선을 지나서 이제 인서클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능선을 지나갈 때 아, 이거 숨겨져 있는 선수들이 또 없을까? 숨어 있다가 또 이제 킬포인트 챙기는 선수들 많을 거거든요. 자, 문 열다 타면서 또 이제 정복해서 따고 있는데 솔로다 보니까 이 작은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 말고는 딱히 정보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서클 거의 다 쭉고 있으니까 미리 나가서 정보를 획득한 다음에 두 번의 서클에 대해서 대비를 하려는 움직임이죠. 자, 나름 괜찮은 판단이거든요. 길가를 결국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건너서 이제 능선 위쪽에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겁니다. 자, 싸우는 소리 들었어요. 일단 발소리 들었죠. 자, 둘 다 일단 서클을 안 걸렸습니다. 승부도 던져야 돼요, 이거는. 하지만 밑각에 있는 선수가 좀 더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거든요. 자, 수루타 긁혔고요, 일단. 자, 4, 쿠킹하고 던져주는데, 아! 어림없는 볼이었죠. 역으로지 이제 잘 잡아줬고요. 수루타에도 이제 쿠킹을 통해 잡았는데, 바위가 하나 있었다 보니까, 화비 그만해야 돼요. 구급상자 먹고 엄폐물 낀 다음에 잡아줘야겠죠. 자, 근데 이런 이제 엄폐물들이 없는 상황에서 길을 건너가서 가려면은 연막탄이 필요한데 연막이 지금 없는 상황이군요. 자, 이제 루인 선수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여긴 뚫어야 되는데 못 들어가게 된다면은 여기를 과감하게 포기한 다음에 그냥 뒷각으로 빠진 다음에 들어가는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하지만 과감하게 붙이는 선택합니다. 자, 이걸로 또 과감하게 들어가는데 빠진다고 하게 됐나요? 아니네요. 그냥 이제 예시을 긁어보면서 빠져주네요. 아, 과감한 움직임. 루인 선수는 뒤쪽으로 빠져주면서 내 위치가 들통나지 않으면서 상대가 들어올 때 이제 3인칭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각을 잡았고요. 서클 자체는 위쪽으로 떴다 보니까 두 선수 다 일단 들어가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어, 근데 이 와중에 또 추가 파밍까지 해요. 앞에 선수가 미리 들어갔다가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인서클에 있는 선수는 어차피 인서클 안쪽에 뭐 안전한 위치 뭐 이제 집과 단체라든지 아니면은 1평 라인가들을 좀 잘 먹어주면서 존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이제 나중에 또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외곽 쪽에 있는 선수들이 많이 교전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쪽 위주로 조명하는 게 또 맞을 것 같아요. 자, 중앙 쪽에 일단 부트캠프 위쪽에 있는 다리를 기점으로 걸렸다 보니까 동쪽에 뜰지 아니면 서쪽에 뜰지 이거에 따라서 경기의 결과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일단 다리라인 쪽을 점령하러 있더라도 이게 스쿼드 단위라면은 상대방이 들어왔을 때 확실하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혼자 이제 검문 서러 가나 그러면은 차량이 지나갔을 때 샷에 미스가 뜨거나 그러면은 이제 그대로 통과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트럭 위에 있다면은 샷을 통해서 상대방을 완벽하게 정리해내기에는 살짝의 미스만 있더라도 바로 통과할 수 있는 각이 있긴 하거든요. 차량에 있는 선수들은 이번 서클이 지난 다음에 서쪽에 뜰지 동쪽에 뜰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동하는 게 좋겠고요. 일단 안쪽에서 먼저 자리를 잡고 있는 선수들은 기다렸다가 최대한 내가 높은 순위 포인트를 가지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움직이는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는 이제 낙함 쪽에서 이제 남서쪽 라인에서 파밍을 좀 든든하게 한 다음에 들어가겠다라는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차량이 없는 것 같죠? 뛰어가면서 이제 자기장 파밍이라고 하는데 이러면 이제 초반 단계 때 광탈을 하기 싫다. 안전하게 파밍한 다음에 뒤늦게 내가 들어가더라도 이 충분한 구상을 통해서 나중에 들어갔을 때 순위 포인트를 가져가면서 탑10 라인 교전을 좀 누려보겠다 라는 판단이죠. 뭐 이제 솔로 경기에서는 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판단한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레마라 선수까지도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요즘에는 이제 PNPS에서는 그냥 이제 자기장 파밍하는 거를 웬만하면 하진 않죠. 산옥에서도 이제 과감한 교전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높은 순위 포인트를 같이 가야지 킬 포인트를 많이 쓸어담을 수 있는 각들이 또
많은 맵이다 보니까 산호교사는 그냥 인서클을 통해서 이제 상대방과 교전을 통해서 자리를 밀어내면서 좋은 자리를 먹는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솔로 경기다 보니까 선수들이 더 조심하는 플레이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쪽에서도 룸프로 선수가 채널 안쪽에서 기다리고 있죠. 부트캠프에서 가장 초반에 내려가지고 기다리고 있던 선수들 구급상 여자 한 개도 없이 드링크만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서클에 떴는데 이 정도면은 거의 서쪽 섬에 떴다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동쪽에 있는 선수들이 대부분 다 왼쪽으로 들어와주는 플레이를 해주는 게 맞긴 해요. 지금 서클 상으로는 동쪽이 걸린 게 없다 보니까 수영을 하게 되면은 이 솔로 경기는 어디든 간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서쪽 섬으로 넘어와 주는 게 포인트거든요. 외곽에는 선수도 지금 빠르게 차량을 통해서 왼쪽 섬으로 넘어와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선수들의 눈치를 보는 게 스쿼드는 아니지만 솔로 경기도 먼저 들어가주는 선수가 이제 다리를 건너면서 먼저 맞아주는 플레이라고 그 뒤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차량을 운전하는 선수들이 눈치를 잘 보다가 앞에 선수가 맞을 때 뒤에 있는 선수를 그냥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근데 서로 만났습니다. 담벼락 하나 두고 만났어요. 킬부터하고 서로 DBS 대 사이가였었는데 DBS를 든 선수가 이겼습니다. 아, 근데 이게 담벼락 사이로 또 싸우는 거다 보니까 서로 우측각을 잘 두고 싸웠었는데 잘 잡았죠, 이거는. 서로 이제 에임이 바느스토 싸움도 마찬가지인데 에임을 또 가져다가 이제 끌어치는 게 또 중요하다 보니까 근접근전에서 이런 피치컬 상당히 중요하죠. 자, 이펙트 선수. 자, 여기 안쪽에서 들어가는데 너무 멀어요. 붕대를 감으면서 들어가는데도 구급상자를 또 많이 사용하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손해를 보면서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크거든요. 나중에 들어갔을 때 구급상자가 없어가지고 교전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3위 라인에서부터 들어가고 있거든요. 자, 구급상자 몇번 들어갔을 때 나중에 부상이 없었을 때 결과적으로 한 명을 잡아야 되는데 안전하게 또 들어갈 수 있을지. 아, 그래서 일부러 추가 파밍을 또 선택을 하네요. 너무 멀거든요. 3위면은 서쪽 라인인데 북서 라인까지 올라가려면 좀 부담감이 큽니다. 자, 둘이 선수도 부상 또 3개를 가지고 있는데 먹으면서 들어와 주면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라인이긴 해요. 생각보다 인스콜에 가까운 라인에 있습니다. 자, 메롱 선수는 끝까지 다리를 검문소리 해주면서 최대한 킬포인트를 챙겨보겠다라는 마인드인데 동쪽에서 일단 들어오는 선수가 많이 없거든요. 최대한 기다려주면서 검문소 어떻게든 킬포인트라도 챙겨주자, 우리 팀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자 라는 판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인서클에 먼저 들어가 있는 선수가 많을 거기 때문에 그 선수들한테 먼저 변수를 만들어준다기보다는 킬포인트를 챙기겠다는 판단이고요. 자, 한 선수도 다운됐죠. 배경민 선수가 또 다운됐고요. 자, 후디 선수가 아래쪽부터 올라오고 있는데 구급상자가 7개이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는 자기장 플레이를 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죠. 심지어 또 인서클을 바라보면서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변수를 최대한 없애고 들어가겠다. 최대한 한 4서클이나 5서클 때 들어가겠다 라는 판단이고요. 자, 아르페스 선수도 무려 구상 14개. 이때까지 봤던 선수 중에 성원은 가장 많은 구상을 가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구상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이 안전한 울레형을 하는 것 같아요. 와, 근데 서클 보세요. 미쳤어요, 지금. 부트캠프가 반 걸리고요. 북서쪽 라인이 또 반 걸리고요. 물가가 가운데 걸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서클은 너무 변수가 커요. 차라리 지금 부트캠프에 있는 선수가 이득을 봤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서쪽에 있는 선수들은 아, 당연히 서쪽에 뜨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서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동쪽, 서쪽에 지금 반반이 걸리면서 엄청난 변수가 일어났죠, 지금. 이러면 이제 이 변수들을 선수들이 타개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교전입니다. 좋은 자리를 먹고 있는 선수들을 잡아내면서 내가 좋은 자리를 먹어야지만 이길 수 있거든요. 자, 아래쪽에 있는 정맨 선수의 사운드를 듣고 있긴 하지만 메롱 선수가 아래를 내려가서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놔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정민 선수는
동쪽 서쪽 중에서 아 결과적으로는 서쪽이 될 것 같다. 서쪽이 그나마 좀 동선이 좀 나을 것 같다 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신선수는 머리까지 깨지다 보니까 상대방의 아이템까지 파밍해 주면서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 동서 쪽으로 또 나눠져가지고 선수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 제가 봤을 때는 뭐 다리를 건널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요. 뭐 이제 반반 자기장이 나왔기 때문에 킬 포인트를 최대한 많이 챙겨가지고 순위 포인트를 노린다기보다는 내 옆에 선수를 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각을 만들어 놓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빠른 선수가 이렇게 킬 포인트를 먹을 수 있게 각을 또 잘 만들어 놨고요. 또 빠른 선수는 아까 전에 외곽 플레이에서 2킬을 또 올렸다 보니까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풍족한 물자를 가지고 자기장 플레이를 잘 해냈고요. 자 이렇게 외곽에서 파밍하는 선수들은 차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인 때 승부수를 던질 수 있게 됐었죠. 근데 네 번째 페이지 때 승부수를 과감하게 던져주면서 들어오는 플레이, 심지어 또 이제 센스가 좋았던 게 이게 솔로 경기다 보니까 마을 단지를 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 단지로 이제 차량을 박아주면서 본인과 이제 다른 사람과 이제 공세를 할 수 있는 관계를 펼치면서 안전하게 인서플을 들어갈 수 있는 판단을 했고요. 센스 있는 플레이였죠. 자, 이제 제노 선수도 그렇고 당장 본인 옆에 계속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총소리를 내자마자도 일단 변수를 조심해야 되는 게 솔로 플레이거든요. 자, 그래서 과감하게 들어가 줍니다. 안쪽 라인까지. 자, 차라리 그냥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애매하게 능선에 있다가 양각을 잘하는 것보다는 자, 능선 라인 쪽. 자, 다음 인수권까지 생각하는 바사 선수거든요. 자, 치다 외곽 라인. 외곽 라인. 자리를 지켰다는 마인드. 자, 없다는 거 체크하고 나서 직가 라인 쪽으로 쏙 들어갔어요. 와, 잘 들어왔어요, 일단. 자, DBS 통해가지고 직가까지도 체크를 했고요. 자,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집가가 유리하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들어가서 기다리는 선수가 킬포인트도 가져갈 수 있고 좋은 자리를 먹을 수 있다 보니까 차량을 가진 기동성이 있는 선수들이 이런 변수가 있는 자기장에서는 점수를 많이 먹는 플레이가 나오고 있죠. 자, 근데 오히려 이제 외곽에서 구상 메타 하면서 천천히 들어오는 선수들은 아, 이거 큰일 났다. 변수 많은 타이밍인데 집가가 또 걸렸다? 한다면은 집가 있는 선수들에게 이렇게 킬포인트를 헌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심지어 또 이제 부트캠프가 또 빠지고요. 서쪽으로 떴다 보니까 서쪽에 있는 선수를 일단 웃고 있긴 한데 집가가 흘렀다 보니까 집가에 있는 선수들은 한방웃음이에요. 오케이 땡큐! 킬 야미! 너무 많이 먹고 있죠 지금. 생존 12인데 아 탑텐 안까지는 들어가야지 일단 생존 포인트를 가질 수 있거든요. 일단 8위까지는 생존 포인트가 1점 이상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데 9위 이하는 아예 생존 포인트가 없습니다. 자 이제 9위까지 들어왔죠? 자, 8위까지는 일단 넣어야지 생존 포인트를 1점씩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최대한 순위 버티기를 통해서 생존 포인트 점수를 가져가야 됩니다. 자, 이제 동쪽에서 이제 강을 건너는 뭐 쿠로 선수도 보이고 있고요. 안쪽 라인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는 선수들이 이득을 많이 챙기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자, 쿠로 선수도 자기장에 잠기는 거를 확인했다가 부상 메타를 또 시간 버티고 나서 들어왔는데 견제타가 바로 들어와요. 아 여기서 또 외곽에 들어오다가 부트캠프 라인에 들어온 선수도 마저도 다운이 됐고요. 쿠로 선수는 샷각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다시 물가 쪽으로 들어가주면서 순회방을 해주고 있죠. 왜냐면 파리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무조건 순위 점수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순위 포인트까지 노리는 플레이입니다. 센스 있는 플레이죠. 자, 근데 핑베 선수가 지금 능선 위쪽을 먼저 가져가 주면서 물가에서 올라오려는 물개들을 사냥하고 있는데 아 올라온 거 확인함으로써 바로 긁어 줍니다. 자, 근데 핑베 선수도 그렇고 프로 선수도 지금 서로 식각에 나오다 보니까 쉽사리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도 샷으로 또 올라와 주고 있는데 아 근데 이게 파이널 선수가 지금 이제 집가 라인을 먹고 나서 식각을 보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엉금엉금 기우는 걸 체크해서 또 잡아내준다면은 넓게 또 각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자, 서클을 일단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생존 탑5까지 그리고 흘러갔고요. 현재 지금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전국 결선 첫 번째 매치가 되고 있습니다. 생존 5까지 흘러갔고요.
눅눅 선수는 지금 구상 최대한 먹어주면서 들어오고 있는데 아 이거 지금 인서클까지 할 수가 있나요? 다른 거에 비해서 지금 줄어드는 체력 량이 너무 일로 가고 있어가지고 와 그 와중에도 한 명을 더 잡아주면서 들어가고 싶은데 아 죽었어요 사람 1대1 자 이러면 인서클에 먼저 좋은 자리를 먹는 선수가 이길 수 있거든요 프로 선수 대 휴대 선수 자 서로 긁어주고요 자 근데 이게 좋은 서클을 먼저 먹는 게 중요한데 핑비 선수는 능선 라인에 습득했고요 프로 선수는 버기를 통해서 일단 인서클 라인 쪽에 자리를 잡겠다는 판단하고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알기로는 프로 선수가 아까 전에 구급 상자가 없었던 걸로 봤는데 한번 먼저 긁히게 되면은 핑베 선수한테 좀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는 확률이 커집니다. 자, 근데 인서클 라인 쪽에 쿠로 선수가 너무 자리를 잘 잡아냈어요. 근데 이제 버그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차량 뒤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거 버그를 이용해서 지금 위치 체크하고요. 내렸거든요, 먼저. 아, 근데 긁혔어요, 지금. 근데 쿠로 선수 큰일 났어요. 구급 상자 없습니다. 체력 1이에요. 심지어 밑가기 때문에 찍히는 각이거든요. 상대가 위치를 어디로 바꿨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발소를 통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자 갑니다 DBS로 한 방에 빵빵 누를 생각인데요 긁혔고요 자 체력 없어요 서로 하지만 왼쪽 가고 와 구로 선수 이 불리한 상황을 뚫어내고 와 심지어 3인칭으로 체크하고 있는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핑베 선수를 잡아내고 구로 선수가 1위를 차지합니다 자 근데 1위가 되면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2위와는 또 4점 차이가 또 있다 보니까 와 지금 4킬을 더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진짜 대단한 퍼포먼스를 보여줬고요 아 또 이런 선수들이 또 나왔을 때 나중에 이제 프로까지 올라갔을 때 아 이 선수 나중에 이제 뭐 고용해야겠다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선수들이 이런 피지컬에 또 좋은 선수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또 이런 선수들이 나왔을 때 또 기분이 좋네요 와 근데 이런 피지컬을 보여줄 수가 있나요? 진짜 체력이 없었었는데 상대방이 우측으로 나올지 좌측으로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본인이 그냥 아 지금 이때쯤에는 상대방이 왼쪽 각으로 나올 것 같다 미리 에임 대고 있다가 먼저 쏘면서 상대방을 잡아놓은 그런 플레이였었거든요 아 진짜 센스 있는 플레이였습니다 어차피 이제 우지를 통해 가지고 상대방 아 움프를 통해서 상대방을 잡을 수 있는 가격도 아니었기도 했었고 본인의 체력이 없었으니까 DBS를 통해서 상대를 빠르게 높여주는 플레이가 좋다고 판단한 선수가 진짜 너무 잘했었나요? 와 근데 쿠로 선수는 이제 부트캠프 라인에서부터 서쪽에서 아 동쪽에서부터 이제 솔직히 말하자면 이런 느낌이죠. 좀 엇가짜기짱라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엇가짜기짱을 뚫고 수영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들어왔었었는데 이 선수가 또 이제 킬 포인트와 심지어 수리 포인트까지도 치킨에도 가져가게 되면서 포인트를 잘 가져갔었죠. 제가 알기로는 JSTS 프로 선수기 때문에 대구 팀이 1위를 차지한 걸로 보입니다. 이게 뭐 이제 나중에 스쿼드로 갔을 때 이 개인전의 점수가 통합이 돼가지고 내일 점수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다 보니까 일단 대구 팀이 프로 선수가 일단 치킨을 먹은 덕택에 좀 높은 점수를 유지를 하면서 흘러가지 않을까 싶어요. 뭐 잠시 후에 뭐 이제 점수 총합이 또 나올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점수 총합 보시면은 아 지금 이 팀이 이런 식으로 잘하고 있구나라고도 알 수 있겠습니다. 또 대구에서 JSTS 선수들이 또 잘한다는 또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뭐 이제 잘한다는 이야기처럼 좋은 경기 결과가 나왔네요. 네, 너무 좋은 경기였습니다. 아 근데 이게 선수들이 되게 침착한 것 같아요. 이제 서클에 어디가 뜨든 간에 내가 미리 가가지고 자리 잡는다 이런 느낌보다는 최대한 외곽 쪽에서 움직임을 체크했다가 내가 어디로 갈지를 두드리면서 들어가는. 그런 이제 침착함 그리고 이제 정보력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게 배틀그라운드에서 이해도가 좀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또 이제 이해도가 많이 높아진 선수들이 많을수록 배틀그라운드 경기가 더 재밌어지는 거니까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뭐 두 번째 게임, 세 번째 게임은 이제 공식 중계를 또 흘러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식 중계를 통해서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채널은 그대로 또 중계가 되니까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기표가 결과표가 좀 궁금하네요. 개인전이다 보니까 킬포인트를 많이 먹은 선수가 높은 점수를 유지할 것 같긴 하거든요. 뭐 외곽 쪽에서 킬을 많이 먹었던 바나나 선수도 있었고요. 다른 선수도 있었었는데 솔직히 너무 많은 선수가 한 번에 교전하다 보니까 이 선수가 잘 쏜다 이런 느낌은 볼 수 있지만
통합해가지고 뭔가 경기를 결과를 다 체크하기에는 좀 빡셀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표 자체도 이제 이게 기존에는 이제 작년도 때도 스쿼드로 이제 경기 결과가 나왔다라면은 지금은 이제 솔로 경기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제 수계로 또 작성하셔가지고 작가님들이 이제 아 킬포인트 몇 점이고 몇 점이고 각 팀별로 몇 점이다라고 또 체크해야 되는데 그게 또 아니니까 또 이게 만만치가 않죠. 좀 걸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제 인플러스 채널 말고 공식 중계를 했을 때 점수가 더 나올 것 같은데 그때 아마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일단 이번에 잘했던 선수들은 몇몇 선수가 더 보였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경기까지 또 지켜봐야지 또 이제 여러 선수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또 이제 개인전이고 심지어 또 이제 산옥이다 보니까 변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또 뚫고나서 보여주는 선수들은 진짜 잘하는 선수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근데 또 이제 억가가 좀 없지 않아 있었다 보니까 선수들 입장에서도 본래 있었던 실력을 또 뽐내기에는 너무 어려운 맵이었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뭐 일단 이번 매치는 산옥이었고 2매치하고 3매치가 이제 에랑겔하고 미라마로 또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에랑겔 미라마 이렇게 갖고 지켜보시면은 솔직히 산옥에 비해서 변수가 좀 적은 맵이니까 차량을 통해서 좀 이제 안전한 운영이 또 될 수 있는 맵들이다 보니까 선수들이 또 이제 본인의 실력이 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제 선수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은 이제 지켜보시면서 아 이 선수가 또 이제 잘할 거다 라고 또 응원을 또 많이 채팅 쳐주시면은 그 선수가 또 이제 힘을 받을 수 있으니까 또 응원 채팅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공식 중계는 나중에 또 선수들 찾아보니까 아 응원 많이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PNPS도 선수들이 게임을 했었을 때 팬들이 응원을 많이 해줬을 때 본인의 또 이제 본래의 실력 그리고 이제 폼이 떨어지지 않고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매치는 여기까지고요. 2매치하고 3매치는 잠시 후에 본방송에서 펼쳐질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랑겔에서 만나요.